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동명대학교 정보보안과 이성훈 교수입니다. 데이터베이스는 수많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놓고 많은 사용자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. 이러한 DB는 공격자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또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정지될 것입니다.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DB가 문제없이 최대한의 성능으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법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. 본 수업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.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법과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법을 익히는 것입니다.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학습할 것입니다.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에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가 문제없이 최대한의 성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들입니다. 이를 위해서 뷰와 인덱스 설정 방법, 그리고 트랜잭션 관리, 백업 및 보험 기법 등을 학습할 예정입니다.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습할 것입니다. 먼저 SQL 인젝션 공격을 포함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공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습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기법들, 즉 사용자 접근 제어, DB 암호화, DB 감사 등의 기술 등을 학습할 예정입니다. 각 수업마다 실습 문제들이 제공될 것인데 이것들을 실습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20점, 그리고 출석 20점, 중간 기말고사 각각 3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할 것입니다. 본 과목을 통해 여러분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로서 또한 보안 전문가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